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오, 오늘은 너무 외로운 외침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사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네. 컨디션 난조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한번 불러볼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양혜입니다. 아, 교수님. 네.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회복하고 계시죠? 예. 네. 오늘 좀 이렇게 쉬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마치 어떻게 뉴욕 시장에 있는 특파원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을 이렇게 멀리 있는데 어쨌든 네. 시장 이야기를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죠. 다만 섹터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수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는 쉽게 해서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8% 이상 떨어졌거든요. 테슬라 이렇게 떨어진 것은 2020년 작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2.5%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애플이라든가요,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소위 빅테크 이런 것도 분류되는 것들이 많게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나스닥이 줄줄 흘러내렸고요. 반면에 S&P 500은 뭐 마이너스 0.7%인데 결국은 S&P 500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5일 연속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종목별로 많이 좀 차이가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물가는 다시 60달러 선 회복했고요. 금값도 1,800달러 수준을 회복한 것이 어제 시장의 큰 틀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나스닥 시장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명 체감지수라고 하죠. 우리 많은 네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빠지지 않고 혹은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수십만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제도 올랐던 종목들을 보자면 쉐브론의 주가가 네. 또 올랐어요. 쉐브론도 쉐브론이지만 우리 장호수 본부장께서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얘기하셨던 엑소모빌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네네. 엑소모빌이 3.7% 올라가고요. 쉐브론도 2.7%. 결국 작년 3,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다시 회복하거나 회복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는 오늘도 3.8%, 그리고 연초 대비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임에 분명하겠고요. 또 하나 섹터가 있다면 역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는 것이 바로 금융주 섹터입니다. 사실 금융주는 한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진짜 잘 안 하십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유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금융주 섹터에서는 증권주 빼놓고는 큰 재미는 못 봤고요. 특히 IMF 때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IMF 때 크게 한번 당했고 이르만 사태 또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은행주 하면 이제 보기도 싫다 하신 분은 많은데요. 미국의 은행은 상당히 약간 많이 다르거든요. 여지껏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JP모건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정도 되면 물론 이게 주주가 그 리먼 사태에 수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5, 3년 사이는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금융 섹터의 강세, 그러니까 경기가 또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은 좀 극단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가 스멀스멀 올라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거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1.37, 38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일부 적극적으로 보는 분들은 1.5 수준까지 이번에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면은요, 결국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테크 주식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들죠. 돈이 드니까 그건 파이낸싱을 하거나 아니면 또 채권을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겠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찌되었건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 보면 성장 섹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금리가 올라간 것들, 이런 시기에는 안전하거나 오래되거나 좀 풍족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치주라고 우리가 대변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가치주는 뭐 자산주, 성장주, 기술주 이것이 아니라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개념들인데, 여하튼 가치주야가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6개월 보면 가치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3개월 동안 보면 약간 또 성장주가 이겼지만 오늘 같은 데 보면 가치주가 최근 일주일 동안 강했고 성장주가 약한 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겠고요. 늘 안배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꾸준히 가면 시장을 이렇게 또 안전하게 또 우상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편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보면은 시가총액 중 국제권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어요. 히트맵만 보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할 것 없이 좀 파란색으로 물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테슬라 주가만 봐도 거의 이러다가 작년 12월 수준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네요. 네, 어찌됐건 핵심만 말씀드리면 오늘 8%가 떨어졌는데요. 수렴이 여전히 한 5% 정도인데 핵심은 올해는 테슬라가 연이어 뭐 계속 좋겠죠. 좋은 회사임이 불명하지만 테슬라보다는 올해는 제너럴 모터스가 더 강하다.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자동차 섹터고 이미 소비되지만 작년에는 테슬라가 성장주 개념이 올랐다 그러면 작년에 GM은 별로 올라간 적이 없죠. 물론 하반기에는 좀 올라갔지만 올해는 GM 같은 일반적인 주식도 좀 올라가는 그런 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빅테크 하락했지만요. 오늘 실제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아는 기업이 있고요. 저희가 모든 강의, 지난주에 있었던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그전에 있었던 우리 설날 투자 특집 강의 모든 것을 항상 일본을 얘기하는 거가 디즈니가 있는데요. 디즈니가 오늘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요. 디즈니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어떤 주식을 한쪽 섹터에 집중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해놓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속상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좀 믿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G이라고 하셨는데 GM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좀 횡보를 하고 주가 조정이 보인다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경신해내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1% 하락했지만 테슬라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는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비트코인이 좋다 딱 좋다 하더니 이제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지금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옐런 사실 옐런 현장가요? 예전에 연준 의장인데 그때부터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 좋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재무장관 청문회, 임명을 위한 청문회 때도, 이건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하면 돈 세탁에 쓰기 위해서 범죄자리 쓰는, 뭐 이런 정도까지 해서 혹평을 했는데요. 오늘도 마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도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제 시장에서의 활용도도 비효율성이 크고 돈 세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경고의 목소리라서 오늘 비트코인 훅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워낙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5만 7천 달러 수준에서 잠수 전에 보니까 뭐 5만 4천 달러 수준인데요. 이것이 폭락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일정으로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간 내일 밤에 따라서 하원과 상원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가 있고 그 지후에 증언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 모두 발언도 있지만 또 다양한 질문이 하는데 역시 고용시장이라든가 통화시장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2017년, 18년과 달리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가나 법인들이 자산의 일부로서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비주얼 고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시장을 한 차례씩 흔드는데 혹은 반대로 이에 따른 또 호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ETF 대놓고 네. 여쭤볼게요. 어떤 네. ETF가 인플레이션에 강하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지금 이런 얘기가 시장이 고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다섯 개 ETF를 말씀드릴 건데 물론 네. 이게 향후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교과서 나오는 강한 ETF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ETF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리치 ETF 뽑혔는데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보통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올라왔는데 다만 지금 올라올까는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네. 임대료를 올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과거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배당도 3.89%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 ETF는 리치 ETF인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올라오는 그 ETF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ETF는 VNQ라는 네. 벵가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유 종목들을 쭉 보면요. 뭐 상위에 아메리칸 타워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아는 크라운캐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리츠 관련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네. 벵가드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번호 2642번 누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네.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검정색 검색창 보이시죠? 여기 화면 번호 2642번 네. 누르시면 되고 다 모르겠다. 난 숫자 말고 메뉴를 알려달라 하시면 해외 ETF 그리고 종목 상세에서 개요를 누르시거나 여기 보면 보유 종목 보이시죠? 이런 버튼을 누르셔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ETF는 골드 관련된 ETF예요. 예, 금 ETF인데 금은 네.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이 다양한 금 투자 혹시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도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일된 ETF에서 이걸로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금에 관련해서는 거래 비용이라든가 세금 이런 것들이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요. 금은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키움증권 통해서 금 우리 현물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것이 가장 금액도 저렴하고 세금이나 거래 비용이 적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매매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약간 금을 가장 정확한 건 지금 설명드렸던 GLD가 가장 정확한 ETF가 되겠고요. 약간 또 조금 더 변동성 있지만 해보실 분은 GDX라는 게 있습니다. GDX라는 것은 금광산 관련 ETF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은 사실 뭐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좀 자리 잡는 투자의 수단이 되겠는데 다양한 금 관련된 투자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실물로 가지고 다녀요. 예. 그게 얼마 양이 얼마나 됩니까? 뭐 한 10돈 되려나? 거짓말이고요. 금이 도금이요? 도금이요? 금이 1kg하고 네. 1비트코인의 가격이 같다고 지금. 네. 금 1kg하고. 네. 금 1kg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죠. 아, 네. 금 1kg요? 예, 집에 뭐 한 10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저글링도 그렇습니까?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농담이에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금 1kg하고 비트코인 같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야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금 1kg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상당히 무겁다고. 돌잔치 때 들어보셨을 텐데 양손에 농담이에요. 네. 네, 어쨌든 이제 네. 금 관련해서는 여러분 계속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 내부에 좀 포함되어야 될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ETF는 DBB라는 ETF인데 이거는 뭐죠? 예, 구리, 아연, 알루미늄이 똑같이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요. 요즘 또 이쪽 가격이 좋잖아요. 구리가 지금 사상 최고치. 네. 보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ETF지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어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요들 기업이 올라가는 요들 그
그 뭐죠? 강물이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리 아예 알루미늄을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DBB 투자하시면 딱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네. 또 이런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DBB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ETF는 스파이 V. 저희가 자주 네, 언급했었던 ETF죠. 스파이 V입니다. 스파이 V가 아시겠지만 이제 밸류 ETF인데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성장주는 취약해지고 있고요.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아까 교수님은 IWD를 얘기했고 저는 스파이 V를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사상 최고치 이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예, 뭐가 포함되는지 한번 버크셔에서 외이가 예, 1등이 3% 예, 비중으로 예,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예, JP모건, 더 예. 월트 디즈니 이런 건데 여기 다시 또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짜증나겠지만 네. 금융주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금융주 여기 많아요. 예, 많죠. 그런데 우리 훌륭한 투자분들이 금융주를 굉장히 무겁다, 재미가 없다 해서 보통 관심을 안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금융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에너지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겁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꼭 가져가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교수님. 네. 아, 계시나요? 기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말씀 하실 줄 알고 불러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보통 포트폴리오보다는 한두 종목에 집중 아니면 섹터를 아주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갖고 계신 쪽을 좀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섹터가 부족하고 아니면 약간 다른 쪽이 없다. 그러면 그런 쪽을 좀 사는 건데 그중에 하나 가장 쉬운 것이 오늘 말씀드린 금이 됐건 아니면 다른 DBB가 됐건 다른 어떤 상품 됐건 그런 쪽을 조금씩 갖고 가시면 시장에서 오늘같이 기술주만 갖고 계시면 오늘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걸 조금 갖고 가시면 거기서 약간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ETF로는 GS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S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ETF예요? 이게 여기 지금 원자재, 보유 종목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원자재 처음 보셨죠? 네. 모든 원자재 투자하는 ETF입니다. 에너지가 70%, 천연가스, 석유에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금속, 산업, 농업, 축산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 정말 모든 원자재의 총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시면 네. 원자재는 다 투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ETF입니다. 저희가 아까 네. 전에 원자재 중에서 DBB 네. 봤었잖아요. DBB는 약간의 이제 구리, 아연, 알루미늄에 국한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축산까지 포함되어 농업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물론 핫하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핫하다고요? 예. 지금 아니, 이렇게 잘 오르는데요? 2.21%. 이게 고작이고 네. 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니 최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자재 관심이 있다고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원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간다고 좀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네. 이제 네. 유가와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움직임이 주가에도 좀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부터 네.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네. GSG까지 네. 5개 ETF 확인해봤습니다. 네. 유가가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어제는 JP모건 체이스가 또 유가에 대한 가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의외로 다 왔다 싶은데 계속 IB가 돌아가면서 네. 유가의 전망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물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 유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IB가 계속 유가를 올리는 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엑스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저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IB가 뭐 짜고 올리는 게 아닌가? 자기네들이 예, 많이 돌아가면서 자기 베팅하다 보니까 네. 그럴 정도까지 나올 정도까지 많이 올리는 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유가를 찍는 거 좋겠지만 GS를 하나 가져가면서 네. 전체 원자재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걸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실 뭐 3배짜리 뭐 반대로 3배짜리 뭐 이런 거 유가 관련해서 많이 그렇습니다. 투자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수익을 많이 얻으셨던 분도 있지만 쓴 기억, 네.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고기도 네.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제 투자도 네. 한번 해봤으면 자꾸 네. 그쪽에 관심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네. 우리가 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관련된 ETF도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맞은 비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네.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관련된 투자처 ETF 5가지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늘 꾸리실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은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전월에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올라가야지 오늘 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크록스, 여러분 좋아하는 크록스 신발이 나오고요. 스퀘어가 발표합니다. 두 개 다 좋을 것 예,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어제 저희가 극찬했기 때문에 네. 스퀘어가 못 나오면 정말 망신일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를 설명드릴 건데요. 뮤즈미 초이스. 예, 뮤즈미 초이스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보시는 게 보려고 그러면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거기서 프리미엄이랑 클릭하시면 미지미가 보이는데 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해지는 하지 마시기를 좀 조언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때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이 나오는데요. 일단 영상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말에 하는 온라인 세미나 2월에 하고 있는 2월 27일 오전 10시 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제가 그 강의권을 드리기 때문에 딱 앱을 열고 그 영상을 딱 보시면 자국 열립니다.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료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꼭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도 보시고 네. 미국 주식 탐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또 탐구할 만한 종목도 함께 보실 네. 텐데요. 오늘은 엔비디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을 미리 보여드리는데 엔비디아 예상 EPS가 2.8입니다. 2.8. 2.8만 더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실적에 대한 여러분 찾지 않도록 제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얼마나 잘 나오면 좋겠다라고 채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탐구생활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네. 발굴, 그리고 탐구생활 메뉴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탐구생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수님 네네. 예, 이렇게 화상으로 아쉽게 연결을 했는데 내일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내일 분명히 가겠는데 끝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주식 투자 진짜 오늘 이제 속상해 보시면 속상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라서 집에 이거 한 켤레 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 애들이 다 있고 손자 손녀 있으면 이 신발 없는 집이 제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크록스. 바로 크록스인데요. 이게 오늘 내일 실적 발표한다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네. 사실 저희 책이지만 171페이지에 담겨있는 건데요. 오, 정확하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83.14달러인데요. 네. 오늘 같은 날 사상 최고가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혼자 몰래 하는 10배, 20배짜리 막 찾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주식부터 담아보시는 것이 미국 주식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투자할 기업들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그 탑10 안에서는 정말 이 종목을 왜 샀지? 과연 이 분들이 기업 내용을 알고 산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매수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네. 모두 카이스트 가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아는 기업 잘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또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도 함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절고절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